북한산 국립공원 도봉분성 이곳을 출발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오늘 계곡이잖아요. 이 길입니다. 구봉사 가는 길. 제가 가는 길은 천축사 가는 길이에요. 아침 대바람부터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고요. 오늘 땀과의 사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후텁지근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땀 치땀입니다. 땀을 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냅다 뜁니다. 선봉, 자원봉, 완장봉 이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흐르는 땀이 여기 올라갔을 때 땀 분출량과 같습니다.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 여기가 정상인데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지금 여기를 아주 넓은 노천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안 흐르네요.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라서 물이 없고 빨리 능선으로 올라가자. 제가 아까 마노람에서 0.3km 올라왔는데 여기 현이씨 왔거든요. 아, 0.3km 또 가야 돼요. 가기 싫다. 제가 아까 딱 반을 맞췄네요. 감으로 했는데 반 정도 해서 나머지 반을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기쁘다. 계단이 끝난 것에 기쁘고 툭 튀어져서 기쁘고 바람 한 점 없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도 그래도 살 것 같다. 선인봉, 만장봉, 자원봉, 신선대까지 전망대로 올라갈게요. 갑자기 목소리가 생기가 있어졌죠? 그래도 정상에 오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여기 킹경기 올라오면서 마치 인생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8월 동안에 계곡산행 너무 신나게 했잖아요. 인생의 호시절처럼 1년 내내 여름이면 좋겠다고 계곡산행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깨방정을 떨다가 오늘 호되게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여기 제가 5일 전에 회룡계곡, 송추계곡에 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반대편 도봉산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쪽은 돌산이라서 원래 물이 보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여름에, 한여름에 도봉계곡으로는 안 오겠습니다. 안녕, 어서 와요. 아, 제가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옷이 젖으면 갈아입으려고 갖고 왔는데 뭐 계곡에 들어간 것 이상으로 옷이 너무 젖어서요. 도저히 그 옷을 입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송하게 옷 갈아입었고 밥 먹었고 여유있게 부채도 좀 들었고 지금부터는 아주 개운하게 산행하겠습니다. 근데 해가 쨍쨍하네요. 저는 지금 망월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도 죽을 것 같아. 아니야,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파이팅! 네. 언젠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평화롭고. 신선노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과 사뭇 다르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간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아까 같아서는 거의 죽을 것처럼 끙끙 매다가 옷 갈아입혀 놓고 밥 먹여 놓고 가는 길 바뀌고 이러니까 완전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 바람 좀 보세요.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배도 부르고 기운나고 편안하고 바람 불어주고 아까와 사뭇 다릅니다. 아까는 정말 싫었습니다. 산행 좋습니다. 같은 산 다른 기분입니다. 오, 독수리가 막 코앞으로 다니네.
좀 빨리. 멋지죠? 멋지죠? 조금 더 멀리 와서 보는 선인봉, 만장봉, 자원봉입니다. 어쨌든 쭝알쭝알 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길은 하산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좋고요. 아까 뭐 정글 속 같은 그런 계곡길 지나니까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좀 밝으니까 해가 나고 좀 뜨거워도 좀 살만하네요. 아유, 아까는 진짜 너무 암울했습니다. 잘 견뎠고요. 제가 여기 도봉계곡은 물이 많은 줄 알고 왔고요. 그래도 또 새로운 느낌으로 도봉산의 다른 산행길을 즐겼습니다. 지금부터는 길은 험하지만 탄탄대로입니다. 가자!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탄탄대로지요? 탄탄대로 간다 그랬는데 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빨리. 어머, 여기 또 있네. 돌, 나무, 나무, 돌, 나무, 나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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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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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나무, 돌, 돌. 아이고, 뭐, 탄탄대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길을 자연 속에 있는 찜질방 같다고 계속 쫑알쫑알 투덜투덜리면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 벗어나니까 기분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한증막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기분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쫑알거리지 않겠습니다. 여긴 땀이 곱빼기로 나네요. 오늘 산행은 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빨리 이거 일어나야지. 여기도 지져요, 지져. 위에서 지지고 아래서 지지고. 저기 포대능선 산불 감시 초소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참 저 바위들 얹혀져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진짜. 저 틈새가 벌어졌는데 잘 안 보이게. 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얹혀져 있을까요? 외계인이 했나? 신기반기. 저 밑에가 요 하트바위 아래쪽이 다 빈 공간이에요. 오른쪽 돌이 지지하고 있고. 바람. 바람. 땡큐 베리 감사. 또 지금 냉탕이 들어왔습니다. 망월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머, 0.5km다. 오늘 진짜 더워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다시 또 음습한 기운이 엄습해 옵니다. 또다시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지금 막 옷이 땀에 젖는데요. 그래도 전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계곡 산행하면서 옷이 물에 젖을 때 그런 래쉬가드보다는 이런 면옷이 좋더라고요. 그 딱 달라붙는 옷은 제 체온으로 계속 말려야 되잖아요. 벗지도 못하고 꽉 낑겨져 있어서 해가 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척척한 천을 몸에 두르고 가기 때문에 다 마를 때까지는 전 기분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 마르기 전까지 몸이 너무 드러나니까 다니기가 불편한 거죠. 원래 붙는 데다가
물에까지 젖으면 이 다 마를 때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몸을 적시면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이제 헐렁하고 편안한 면 옷이 좋은 것 같아요. 옷은 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면 자연 섬유. 저기 망월사에 왔어요. 하산길인데 요 절 안으로 들어갈게요. 망월사가 엄청 예쁘거든요. 예쁜 망월사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 익는다. 엄청 커요. 출입금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출입금지니까 금지는 아니고 삼가니까 다시 바깥으로 하산길로 갈게요. 관세음보살 공덕 감로수. 와, 어떻게 이렇게 웅덩이가 깊이 펼쳐 있네요. 응? 예쁘다. 정문이네. 나가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의사신발. 이게 나무 하나를 가운데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나무 한 개예요, 이게 지금. 너무 멋지다. 근데 여기 의자들이 다 그러네. 진짜 다 나무 한 덩어리예요. 접기까지. 와, 멋지다. 저 다녀간 거 너무 표시 안 나요? 조용조용히 다녔는데. 돌탑 쌓는 거 좋아하고, 얹어놓는 거 좋아하고, 붙여놓는 거 좋아하고. 사님들인지 불자들인지 틈만 있으면 얹어놓습니다. 아주 한다 한다 하니까 그냥 나래비로. 여기 뭐 기도처입니까? 저기 무슨 성모 마리아상도 있는데요. 돌 붙여놓은 거 보세요. 돌이 아주 진짜 예전부터 이거 보고 다녔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붙어있는 거 있죠. 아직도 안 떨어졌네. 어머 진짜 어머 성모상 뒷모습 같아. 저 천주교 신자잖아요. 어머 세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 못 살겠다 지금. 단체기도. 근데 돌탑이 엄청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리고 이거를 건들지를 못해요. 이게 남이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거라서 이게 만지질 못합니다. 눈으로만 보고 가지 혹시나 내가 건드려서 쓰러지면 아,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애쓰셨네.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올라가 있죠. 감상 잘했습니다. 원도봉 이쉼터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햇살은 따사롭고요. 길은 험하고요. 이게 얼마만에 맞는 기쁨인가. 이쪽으로는 좀 물이 있네요. 시원하다. 이쪽 망월사 계곡 쪽으로는 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덕재샘에 왔고요. 물 만났네. 들어가겠네. 가면서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죠? 너무 비탈인데. 이거 잘못하면 미끄러지는데. 잘 건너가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지금 못 건너가거든요. 붙어야 되는데. 여기 바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그래도 계곡 제일 윗지점이라서 산인들이 안 계시네요. 조용해서 좋아요. 저 밑으로 뚫리네. 저 좀 놀다 갈게요. 바위도 물 좀 줘야지. 덥지? 때는 네가 밀어.
되니까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아이고 바람열이 아이고 아이고 발 디딜 게 없다. 큰일 났다. 또 여기서 누가 쌈박질했니? 여기 완전 유리천지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산에 유리병을 왜 들고 옵니까? 여기 예쁜 물이 있어서 몸은 안 들어가고 발만 들어갈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올챙이하고 놀았거든요. 아들 커서 시집장가 갔나봐요. 없습니다. 아유 예쁘다. 아, 인간적으로 유리 너무 많다. 아우 전부 유리예요 여기. 다 파랗죠. 이건 얼마 전에 깨진 건데 유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신경 바짝 쓰면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같은 파란색인데 유리가 아니고 도토리예요. 아이고 이뻐라 도토리 도토리. 같은 색 다른 느낌.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도토리가 다 떨어졌네. 아이고 아이고 턱 소리 났어. 유세는 걸어 다니다 보면 툭툭 떨어져요 도토리가. 얘 떨어지는 애는 그 저기 그 곤충 이름이 뭔지는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걔가 도토리 안에다가 알을 놔놓고 이파리를 끊어서 밑으로 도토리랑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알이 애벌레로 크라고. 참 영특하죠. 그러니까 저 도토리 이쁘다고 집에 주워 가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 애벌레 나옵니다. 여기다가 알 까놓고 여기 끊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크다. 저도 합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명당인데요. 이 명당 자리를 설마 저만 알고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아시죠? 여기 손님들 많이 계시죠? 어, 깊다, 깊다. 물 좋죠? 우! 아니, 소리 안 질러야 되는데 너무 춥다. 아, 시원하다. 아, 일단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겁나죠? 올라가고 이거 좋아요. 저 조금 갈게요. 네, 물 구경 가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마지막 통한다. 여기서 한 번 감추. 너무 좋죠? 아. 너무 깨끗하고 좋죠?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쳐, 쳐, 쳐. 이제 집에는 어떻게 가나? 이제 물기 좀 빼고 가야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항상 내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너무 좀 빠졌다. 아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올려로 아, 안녕. 지금 4시 30분이거든요. 오늘 산행도 좀 길었고 시간도 많이 됐고 해도 안 나고 옷이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래쉬가드나 등산복을 입었어봐요. 이 마르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쫙 달라붙은 상태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빠지면서 옷이 마른답니다. 그래서 훨씬 편해요. 춥다. 춥다 추워. 오늘 산은 꽤 길게 하네요. 그런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인생의 약간 후반전? 안식년? 휴식? 휴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오늘 계곡 산행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봤잖아요. 지금은 아주 편안한 느낌? 정리하는 느낌? 오늘 산에서 인생 공부 잘하고 갑니다. 예뻐 예뻐 예뻐. 밤송이 밤송이. 밟으면 큰일 난다. 어머 파래 파래. 아 예쁘다. 이쁜이들. 어머 여기는 막 할머니들 보면 엄청 좋아하시겠네. 나도 할머니인가? 여기 못 들어가는 곳. 물 좋습니다. 깊어요. 여기 산악에 넘어온 길 대장이 살던 생가터거든요. 3살 때부터 1963년부터 40살, 2000년까지 37년간 살았던 집터다. 근데 2000년도에 여기 집이 있었나? 집이 있었나? 있었나 봐요. 여기에 집이 있었다고요? 2000년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23년 전이니까 오래된 건가? 제가 너무 나이가 많나요?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언제 생겼을까요? 어머, 이거 없었는데. 음식점이 생겼네요. 어머나, 언제 생겼을까요? 여기가 원래 이게 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왔을 때는 여름에 안 오고 그래서 장사를 안 했었나 봐요. 여름에만 이렇게 장사를 하나 본데요. 한철 장사만 하시나 봅니다. 지금 5시고요. 저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제가 지금 도로를 지나왔잖아요. 아래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발좀 씻고. 근데 어떻게 소독 없어. 발좀 씻고 씻으려고 그랬는데 소독 없어요. 아유 차가 무시해. 오늘 계곡 산행은 조금 부족했지만 7시간 맨발 산행 잘했습니다. 여름은 인생으로 보면 젊은 시절이죠. 역시 활기차입니다. 오늘 7시간 맨발 산행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방산에 온 느낌인데요. 제가 자주 다니던 그 방향이 아니라서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뭔가 좀 바뀌었어요. 정비를 좀 했는데요. 다른 분위기. 전혀 북한산 같지 않은 지방산의 느낌이에요. 잘 쉬다 갑니다.